안녕하세요, 맹도스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트레드 XR과 함께 우드를 잘 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이크백을 낮게 안쪽으로 빼는 방법인데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드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낮게 하시면은 아이언과 다르게 날리는 볼이 적고 슬라이스 나는 볼이 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드 XR 밑에 솔을 보시면은 이렇게 둥글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페어에서는 물론이고 러프에서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드레스 할 때 지금처럼 그냥 11자세 약간 안쪽에 있는데 우측발을 약 살짝 이렇게 열어주면은 좀 더 쉽게 안쪽으로 뺄 수 있는 테이크백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처럼 테이크백을 저처럼 낮게 길게 빼시면은 우드를 쉽게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쉽죠?